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본 뉴스 중에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다섯 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태연 아찔한 추락 사고, 건강보험료 1.35% 인상, 홍종현 나나 열애설, 유정환 전 대표 마약 복용 충격,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순위에 올랐는데요. 이 중 오늘 살펴볼 가장 뜨거운 뉴스 그 첫 번째는 태연 아찔한 추락 사고입니다. 추락 사고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소녀시대의 태연이라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녀시대 태티선은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한 후 한라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를 마치고 퇴장하던 순간 갑자기 태연이 사라졌고 서연이 휘청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무대 바닥에 설치됐던 리프트가 갑자기 내려가며 빈 공간이 생겼고 그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고 허리 근육이 놀란 상태라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찔한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대 안전관리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백현이 더 많이 놀랐겠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뉴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유정환 전 대표 마약 복용 충격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몰고 가다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은 몽드드 유정환 전 대표인데요. 사고를 낸 뒤에는 다른 차량을 훔쳐 달아났고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후에는 경찰 앞에서 옷을 벗고 항의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였는데요. 그 원인,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유 전 대표의 머리카락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교통사고 당시 유 전 대표는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정신이 혼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유정환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절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루마는 어쩌나, 몽드드 유해 성분 논란에도 믿고 썼는데 배신감이 드네요. 아기들 물티슈 만든다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뺑소니, 절도, 폭행, 난동, 마약까지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